1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문어 자공왈. 자금이라는 제자가 자공에게 묻기를. 왈 부자 지여 시방냐 하사.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해요. 공자님께서 지어 시방, 이 나라에 이르셔서 필문 기정 하시나니, 반드시 그 정치의 돌아가는 상황을 들으셨으니, 들으시니, 구지여와 여지여와. 구지여. 이 끝에 있는 여자는 그런가, 라는 그런가 여자로 쓰인 거고요. 그것을 구해서 들은 것인가? 당신이 알려고 하셔서 들은 것인가? 이럴 때 억자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지여와. 그 정치에 참여하셨기 때문인가? 어찌하여 꼭 어느 나라든지 가시기만 하면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게 아실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신이 알려고 이렇게 구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셨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금의 성은 진이요, 명은 강이라. 자금의 성은 진씨고, 명은 강이다. 이거죠. 진강이죠. 자공의 성은 단목이요, 명은 산이. 자공의 성씨는 단목이라는 두자예요. 그리고 명은 산이, 단목사지요. 개, 공자, 제자라 다 공자의 제자들이었다. 그죠? 호괄, 강은 자공 제자라 하니 미지 숙시라. 혹자가 말하기를 강은 또 자공의 제자라고 말을 하니 미지 숙시라. 이것이 옳은지는 알지 모르겠다.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그죠? 억은 반어사라. 이 억자는 원래는 누를 억자지요. 억제한다 할 때 억자인데, 이럴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대로 말을 하는 말이에요. 자공이 말 부자는 올양 공검양 이 득지시니. 자공이 대답하기를 부자는, 공자님께서는 온화하시고, 양은 또 이게 쉬워요. 쉽게, 그러니까 평이하고도 정직하시며, 공은 공손이라고 하지만은 그 엄격함도 있으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고요. 검은 절제하는 거고, 양은 겸손한 거지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온, 양, 공, 검, 양으로서 득지, 그 정치에 대한 것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도 얻게 되시니, 부자지 구지하는 기, 저, 이호, 인지, 구지, 연자. 부자께서 구하시는 것은, 그 정치에 대한 것을 구하시는 것은 기저, 이호, 인지, 구지, 연자. 그것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보다는 다를진저. 공자님께서는 분명히 온순하시고 어질고 공손하며 검소하고 겸양하여서 이것을 얻게 된단 말이지. 오는 화후야오. 온이라는 것은 온화하다 할 때요. 화는 얼굴빛이 화한 거고, 후는 마음이 두툼한 거죠. 양은 이직야오. 양이라는 것은 이자는 이게 이 심플하다, 간단하다 그런 뜻이고요. 직은 그러면서도 곧다 이거죠. 공은 장경야오. 공이라는 것은 엄할장자 공경경자지요. 엄중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고, 검은 절제하오. 검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고, 양은 겸손이라. 오자는 부자지 성덕 광휘 접어 인자해라. 이 다섯 가지 조항들은 부자께서, 부자의 성덕 광휘가 아주 성대한 덕이 속에 채워져서 광휘, 그 속으로부터 빛이 발하게 되는 것이, 접어 인자해라. 다른 사람들과 접근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더라 이거죠. 기, 저는
어사야오. 기제라고 안 읽고 기저라고 읽어요. 오조사 저자로 읽습니다. 이는 타이냐니, 여기 기저, 인지, 구지, 연저할 때 인자지요. 인자는 다른 사람이니. 언, 부자, 미상, 구지로되, 말하되, 부자께서 일찍이 그것을 구하신 것은 아니로되, 다만, 기, 덕용이 여식으로, 다만 그분의 덕과 용모가, 덕스러운 용모가 여식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시군이 경신하야 자이 기정으로 취이 문지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그 당시 군주들이 경신 공경을 하면서 공자님을 믿으셔서 스스로 그 정치로서 취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가지고 공자님 앞에 나아가서 문지 그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일 따름이니. 따름이요. 비약 타인의 필 구지 이후에 득야라.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라야 얻은 것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죠. 성인의 과화 존신지묘를 미이 규칙이나 성인의 과화 존신. 과화 존신이라는 것은 지날 과자고 화는 감아받는다를 화자요. 성인께서 지나가신 곳곳마다 다 감화를 받고 덕화를 받아서 존신 마음속에 보존하면 또그 신묘한 것이지요.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이게 성인의 그 자취지요. 존신 즉 마음속에 보존하게 되면 신묘해지는 묘리를 미이 규칙이나 쉽사리 규칙은 규는 엿볼 규자고 측자는 헤아릴 측자지요. 쉽사리 엿보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연이나 즉차의 관즉 그러나 여기에 나가서 이 문구에 나가서 이렇게 답한 자공이 답한 부자는 올양 공검 양이 득지라는 이 다섯 조항에 나가서 살펴보면 기 덕성 예공이 그 덕의 성대함과 예공 예로 예를 지키면서 공순하셔서 불원호외를 외적에서 바깥에서 인정을 하든 않든 바깥으로부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여각해내니 또한 가히 볼 수가 있으니 당신이 그냥 평소에 진신대로 가시다 보면 남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와서 자기들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묻고 설명을 하고 그랬던 것이다 이거죠. 학자 소당 잠심이 면학이 아니라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잠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면학 배우기를 힘써야 할 바다 이거죠. 사시왈 학자 관어 성인 위의지가 아니면 사시가 말하기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관어 성인 위의지가 아니면 성인의 위의 사이에서 살펴보면 위는 이게 위엄이죠. 용모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다음에 의는 거동의자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모습.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가이 진덕이니 또한 덕에 나갈 수 있으니 약 자공은 여가위 선관 성인이요 자공 같은 사람은 또한 그 성인을 잘할 선자요. 잘 관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여가위 선언 덕행이로다. 또 선언 덕행, 그 덕행을 말하기를 잘했다고 할수 있겠다. 덕은 아까 말한 위고요. 여기 행은 의지요. 금거 성인이 1500년 이로되 송나라 때 주자가 쓸때 1500년이에요. 그죠? 지금 성인께서 떠나신 지, 그죠? 가신 지 1500년이나 되었으되 2차 오자로 상견기 형용이면 이 다섯 가지 조항으로서
상, 견기, 형용이면 그 형체와 용모를 상견, 상상해 볼것 같으면 상능 사이로 흥기어니와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흥기. 아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흥기를 시키거니와 이 방어 친자지 자호와 하물며 친히 이 친자라는 것은 공자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을 친자라 그래요. 친히 배웠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겠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자님께서 돌아가신 지 1500년이나 됐는데도 이 말씀만 자공이 대답한 이 자리만 보면 공자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듯한데 하물며 공자님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은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장경부왈 부자지 시방에 필문 기정하사대. 장경부가 말하기를 부자께서 이 나라에 이르심에 반드시 그 정치에 대해서 들으셨으되 이 미유 능 위국이 수지 이 정자하니 그런데도 능히 위국 나라를 맡기면서 수지 이 정자 정치를 다스리려는 그 정권이죠. 사실은 정권으로서 추지 않은 것은 한 사람도 다 공자님한테 설명을 하고 질문을 했지만 공자님한테 직접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떠맡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은 않으셨으니 개견 성인지 위형이 낙고지자는 병이 호덕지 양심야로되 그것은 이게 대개 개짜지만 아마 이럴 때는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이거죠. 아마도 성인의 의형이라는 것은 성인의 훌륭한 모습을 의형이라고 합니다. 거동의 자, 형, 거동의 자는 당신의 행동거지고 형자는 이게 형벌 형자지만 사실은 전형, 모형할 때 형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인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낙고지자 고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은 응? 저분한테는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고 그 기쁜 마음을 했던 것은 병이 호덕지 양심야로되 자분 떳떳한 호덕지 양심 덕을 좋아하는 양심 본연적으로 타고난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병이 호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고날 때 천부적으로 받은 성품을 병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사육이 해지라. 그러나 자기 사사로운 욕심, 즉 인간의 본성은 다 착하기 때문에 그런 성인한테 질문은 했지만 자기 사사로운 욕심이 해지라. 해쳤기 때문에 해쳤다 이거죠. 시로 종불능용이라 이러므로 끝내 공자님을 쓰지 못했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금이 문어 자궁활 부자치여 시방야서 필문 기정하시나니 구지여아 옥여지여암 자금의 성은 진이요 명은 강이라 자공의 성은 단목이요 명은 산임 개공자 제자람 호괄강은 자공의 제자라니 미지숙시람 어근판어사람 자공이말 부자는 울량공검양이득지시니 부자지 구지하는 기초 이호 인지 구지연정
오는 화후야 오 양은 이지가 오 공은 창경야 오 검은 철제야 오 양은 겸손야람 오자는 부자지 성덕 광휘가 저버 인자야람 기천은 어사여우 이는 타인야님 언부제 미상구지루대 단기 덕용이 여시구로 시군이 경신하야 자이 기정으로 취문지요 비약타인의 필구지 이후에 득야람 성인의 과화 존신지묘를 미의 규칙이남 연이나 즉차이관즉 기덕성 예공이 불원호회를 역학연의니 학재소당 잠시미 면학연이란 사시발 학재 관어성인 위의지간이면 역하이 진덕의니 약차공은 역합이 선관성인의요 역합이 선언 덕행의로다 금커성인이 1500년이로되 2차 오자로 상견기 형용이면 상능사인으로 흥기연이 이 황어 친자지 자후암 장경부활 부재지시방이 필문 기정하사대 이 미우능 위국이 수지 정자하니 개견 성인지의 형이 낙후지전은 평이 호덕지 양심야루대 이사유기 해지라 시이로 총불능용이라.